예, 이번에 이제 다뤄볼 문제는, 기존에, 다루던 문제, 부정적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정적 문제는, 발력이 추가됨으로, 발력이 아니죠. 지점이 추가됨으로, 부정적 력이 추가가 되는 경우였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정적인데, 그죠?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이건 정적인데, 여기에 지점이 추가됨으로써, 여기에 발생되는 반력을,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정적 력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다루게 될 부정적 문제는 반력이, 아니, 지점이 추가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재료가 추가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가 추가된다는 게 뭐냐면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재료가 두개 이상이 되는 거죠. 뭐 합성 구조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합성 재료. 예. 이루어진 구조물. 그래서 단일 재료로 이루어졌을 때는 정적이 되는데, 뭐두개 이상의 재료로 구성이 되면은 그 재료 추가된 재료 때문에 부정적력이 생기는 그러한 형태의 부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요번 예제 2의 5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물, 그죠? 힘 P를 받고 있는 그 구조물이 높이는 이제 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단일 재료가 아니고 두 개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에 봉이 있고 요거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면적이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탄성 개수를 E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밖을 싸고 있는 요관 있잖아요. 관. 요거는 이제 다른 재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은 A2하고 E2, 예, 단면적 A2라는 단면적과 E2라는 탄성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재료가 되는 거지. 재료가 이제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힘을 외부에서 요건 이제 강체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그 전달이 된다고 보면 돼요.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봉이 받는 힘하고 그죠? 봉이 받는 힘하고 관이 받는 힘이 있겠죠. 그죠? 봉이 받는 힘을 P1이라고 보고 관이 받는 힘을 P2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세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P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봉이 일단 P1으로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요 힘과 요힘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면서 받는 힘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P2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세워질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P는 P1 플러스 P2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재료가 하나면은 그냥 풀리는 문제죠. 예, 풀리는 뭐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런 게 P2 같은 게 하나 없어지니까 아 P1은 P야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료가 하나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힘의 표현 방정식은 요거 하나인데, 지금 구해야 될 내력은 두 개가 된 거잖아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1차 부정정.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의 힘을 추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추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문제인 경우에는 그 변형에 대한 조건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강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균등하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균등하게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그럼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보응이 줄어드는 양을 여기를 이제 델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 관, 그죠? 관이 줄어드는 양을 델타 2라고 하면 결국에는 델타 1하고 델타 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형에 대한 조건식은 델타 1과 델타 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관계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이제 P2 하나를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P1을 구할 수가 있고 그 P1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그 모든 그 부재력이죠. 내력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거를 정리를 해서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1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델타 1은 A1, E1, 그 다음에 P는 봉이 받고 있는 P를 P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길이는 H죠. 그 다음에 델타 2, 이거는 관이 받고 있는 관에서 발생되는 변형량, 이거는 A2, E2, 그 다음에 P2가 되는 거고 H는 똑같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이제 변형의 관계에서 델타 1은 델타 2라고 쓸수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A1, E1분의 P1, H는 A2, E2분의 P2H가 되죠. HH 없어지고 P2를 여기서 뽑아낼게요. P2. P2는 A1, E1 분의 A2, E2의 P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힘의 표현 방정식에서 P는 P1 플러스 P2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P2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P1 더하기 A1 E1분의 A2 E2가 되고 P1이 붙죠. 그러니까 P2가 소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P1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더 써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1 플러스 A1, E1, A2, E2에다가 이제 P1이 되는 거죠. 그러면 P1을 여기서 뽑아내면 1 플러스
A1, E1에 A2, E2, E2 분의 P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좀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려면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다 A1, E1을 곱해버리면 A1, E1 플러스 A2, E2 분의 P에다가 A1, E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게 이제 P, 요게 이게 P1이 되는 거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이제 P2가 나오겠죠? P2. P2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P2는 A1, E1 분의 A2, E2잖아요? 거기에다가 P1을 A1, E1 더하기 A2, E2 쓰고 P에 A1, E1인데 자, A1, E1, A1, E1 없어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에 A2, E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1 계산했고 P2도 계산했고 그럼 부정정렬을 다 계산을 한 거죠. P1, P2 주어진 문제는 이제 봉과 반에서의 수직응력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응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의 응력 시그마 1이라는 것은 A1분의 P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P1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1분의 1에다가 P1이 뭐냐면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의 A1, E1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A1이 없어지니까, 요거는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의 E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시그마 2는 A2분의 P2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A2분의 1 곱하기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의 A2, E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A2가 없어지고 남는 것만 정리를 해보면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의 E2.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일반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예제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 과정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